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장수새끼의 장수새끼입니다. 장수새끼는 저번 이후로 시즌2로 넘어와서요. 저의 2세를 위해서 이프님에게 맛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러는, 사실은 제가 먹고 싶은 걸 가끔 만들 때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고요. 강요로 먹이는, 약간 제가 먹고 싶은 거는 제 2세도 분명 먹고 싶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새끼의 시즌2 장수새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음식은 떡꼬치예요. 분식점 떡꼬치와, 그리고 이프님이 떡꼬치 할 거면 나는 그러면 소떡소떡이라고 해서 거래가 성사된 소떡소떡 떡꼬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비엔나 소세지, 꼬치, 깨르짭스, 올리고당, 짬깨르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송주 블랙면 소스, 새가, 고추장. 장기야, 그렇게 가까이서 보여주지 마. 왜? 왜? 하지 마.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야, 원래 고추장은. 아 진짜 모자이크 해도 돼요. 왜? 자,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식점 떡꼬치를 만들 때 레시피를 그 인터넷에 올라온 분식집의 패널 좋아요 리액션 패널분 이러고 있어. 그래서 분식집 딸이신 분이 인터넷에 올린 레시피가 있어요. 고추장 하나, 케찹 하나, 그리고 올리고당 하나, 이렇게 1:1:1로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떡꼬치 소스가 된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자, 하나, 그리고 케찹 하나. 맞아요? 올리고당 하나. 왜냐하면 밑에 수저 밑부분에 고추장이 묻어서 안 떨어져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에게서는 안 보이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쵸 유튜브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자, 섞겠습니다. 오, 되게 점성은 엄청 부드러운데? 그럴싸한 냄새가 나요. 뭐 맡아봐. 아니 뭐 고추장 케찹 냄새겠지. 맡아봐. 아니야. 맛있는 냄새. 그지?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데? 보여드릴게요. 짠. 초고추장 같아 약간 느낌이. 한번 참기름. 제가 맛을. 참기름 맞나? 아 그렇게? 아. 게사비. 자, 이제 떡을 꽂을 거예요. 그 사러 가는 동안 이프님 혼자 계시는데,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저 죽어요. 어제 저를 새벽 1시 반까지 혼자 두셨잖아요. 고르장 있었잖아요. 둘이 있었잖아요. 그놈의 저저저. 먼저 소떡소떡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떤 비율로 넣어줄까? 떡 먼저 넣을까? 소세지. 소세지. 그러면 떡 먼저 넣어야지. 자, 떡 넣고. 난 소세지가 먼저 씹히는 게 좋았어. 그렇지. 야, 여보, 우와, 이렇게 휘는데 정상적인 있는 거야? 아, 뜨거운 걸로 할까? 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로, 아, 나 한번 먹어. 이거는 좀 너무 좁은 것 같아. 큰 걸로 바꿀게요, 꼬질. 하나 더? 고기가 너무 흉해. 소떡소떡은 많이 못 하겠는데? 생각보다. 자, 이거 세 개만 해. 아니 세 개하면 끝이야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그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에 조금 절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다 그래요. 나? 나는 괜찮아요. 저는 저의 자신이 컨트롤하니까요. 전 제 자신에게 관대해요. 자, 이제 떡꼬치를 할게요. 땡. 쪼물딱 쪼물딱. 사람 손에 땅구멍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이제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토해요. 저런 짓 하다가 밖에 나가서 어제도 토하잖아요. 막 옆에 천연님 있고 일반인 척해, 정상인 척. 밥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뭐 기분 안 좋아? 이러면 아니야 1코 중이야. 그거 내가 떡 묶었어. 떡을 어떻게 묶어? 아니 떡을 이렇게 묶어놨어. 나중에 금달이 태어나면은 촉감놀이 할 때 저 떡을 이용해. 우리는 아빠 배 만지면 돼. 뭐없냐? 뭐야 말투. 말하지 마. 자, 진짜 다 만들었습니다. 짠. 오 소리 봐. 소리 들려요? 여보 근데 이건 뭐 찍어 먹어? 머스타드? 이거 발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떡꼬치용인데? 이거 발라줄까? 케찹이랑 머스타드 뿌려먹어. 홍조 소스는 언제 발릴 수 있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자기가 지지. 자기 나 이긴 적 있어? 에어컨 꺼줄래? 이거 되게 맛있는. 여보 이거 하나 줄게 선물이. 소세지. 여보가 먹고 싶어서 가져온 거 아니야? 맞아. 내 맘은 너무 잘 알아. 나에게 주는 선물. 나도 먹고 싶어. 이 돼지야 혼자 먹지 말고. 돼지라 그래서 2분 동안 음식 통제입니다. 저한테 먹고 싶은 척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떡꼬치 먹고 싶은데 장수새끼 할 때 여보가 먹고 싶은 척 하면서 만들면 안 돼? 이랬어요. 얘들아. 아니 그래도 만든다고 하고서 안 만드는 것보단 낫잖아요. 와서 뛴다고 하고 안 뛰는 것보단 낫잖아. 소떡소떡이 완성됐어요. 휴게소에서 사전을 팔아도 되겠다. 안 먹어보셨잖아요. 맛있다고요 니마. 네. 표면에만 발라주면 돼? 이거 분식점 좀 깐깐한 데는 대충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준다? 아주머니 좀만 더 발라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달라붙기 때문에 살살 돌려서 기름칠을 잘해주고 닫아요. 저 ASMR 좀 할게요. 내가 해볼게. 이거 하나 두 개 들어간 거만. ASMR 보리 점프와 하지 마세요. 맛있다 자기 진짜 맛있다. 자기도 맛있다고만 하지 말고 저런 말에 방어 좀 해줘. 받아칠 마땅한 말이 없어. 이 소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성분까지 전화 왔네. 고웨이. 아 없을 때 이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먹고 싶네. 우리가 너무 배고파 미치겠어? 이게 보리 껌인데 이름 진짜 신기해. 치킨 황태 밀크. 뭐야 치킨 황태 밀크. 왜? 이번엔 병어껌 산 거 다 정상이래. 금달이 정상 축하 쑥떡쑥떡. 그 애기는 애기를 가지면 이렇게 막 검사를 많이 해요 자주. 그래서 뭐 기형아 검사도 하고 뭐 뭐 검사도 하고 뭐 검사하고 계속 그래서 아기가 건강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걸 계속 피 검사하고 막 호르몬 검사 막 이런 걸로 계속 검사해 돼요. 초음파. 응? 그걸 빨아먹으려고 했다고? 아니 걔 무슨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너무 불쌍해. 왜? 왜 홀로 태어났어? 요즘에 금단이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되게 서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옛날부터 편지 쓰고 그럴 때부터 알아봤는데. 아, 편지 쓰는 거 그만 말해. 한두 통을 썼어야지. 그럼 100통은 썼을걸? 이번엔 케첩이랑 머스타드. 머스타드. 코스 아니야, 코스기야. 코스타드. 머스타드. 보리야, 엄마 아빠 뮤지컬 하는데 무슨 짓이야? 이분님 더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소떡소떡? 그냥 진짜 떡꼬치 완성됐습니다. 짠. 여기다 하나 발라보자. 와 진짜 맛있다. 쫀득하고 좋다. 비빔밥 할 때 이걸로 비빔밥 해 먹자. 소스 맛있겠다. 소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분식점에서 먹던 그 소스 그대로야.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안돼. 쓰지 마. 방송만 하면은 많이 먹었어. 많이 먹어. 여러분과 함께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이돌인 줄 알았네. 어때 나의 응용력? 이게 다 돼요? 아 뭐야? 왜? 봐봐. 가짜로 하는 거 없어. 진정성 있는 방송을 해. 이딴 거 진정성 있게 하면은 바로 깜빵 가. 아 회 먹고 싶어 해. 임신했을 때 회를 먹으면 안 된대. 특히나 여름에 날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자기는 회를 안 좋아하니까 내 마음을 몰라. 이 회를 못 해? 이 회를 못 해. 나 어렸을 때 그 연애 초기 때 이프님이랑 어렸을 때 연애 초기 때 무슨 말이야? 난 어렸을 때 널 만난 적이 없어. 뭐야! 내 눈을 똑바로 봐! 스무 살 때쯤에 이 머스타드야. 유튜버 여러분들 맛있게 잘 드셨나요? 정말 사기적인 양념이었는데요. 떡꼬치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알려주신 그 네티즌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네티즌 짱.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만드는 시 중...